예, 저는 한빛교회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풀네임은 대한민국 육군 2군단 군종실장 중령 김영석 목사입니다. 소개가 길죠? 육군에 속해 있는 군인이고 군종 장교이고요. 직책은 군종 참모, 군종 실장입니다. 아, 사진 벌써 떠버렸군요. 예. 소개를 좀 일찍 하기, 제 사진은 아닙니다. 군대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4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4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군종실장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있으면 원불교까지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명의 군종장교와 함께 일하고 있고 60명의 민간 목사님들도 섬기고 40명의 민간 목사님 섬기고 있고 교회는 80개, 또 종교시설은 한 120개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과 법사님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도 저는 법당에 가서 열심히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아, 우상이 있는 곳에 간 목사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곳에 있는 장병들도 돌봐야 하고 거기 있는 법사님도 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때 부대에서 식사를 하고 기천부 군종장교들이 같이 밥을 먹고 불교 군종병도 제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도 법당을 가진 않았고 향 냄새만 맡아도 아주 기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적응이 되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장병들은 4만 명, 5만 명들을 돌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우리 용사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핸드폰을, 또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은 추춤을 시작하고 매복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고, 또 세례교인보다 비세례교인들이 우울한, 다윗을 얘기해도 다윗이 뭐야? 이따 먹는 건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있다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지 않습니까? 세례교인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친숙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군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군복은 전투할 때 쓰는 그 디지털 전투복이 있고, 지금 이곳은 예식을 할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예배를 주관할 때 군복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운을 입기도 하지만 저희의 정체성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선배 군목들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언제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읊은 적이 있는데, 또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큰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이 선교사가, 군 선교사가 군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신대 그 교훈이 뭐죠? 경건과 학문이지 않습니까? 실은 저도 장신대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와서 경건과 학문인 줄 들어왔다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과 인내구나. 진짜 참을 게 많구나. 채플에 와서도 참을 게 많았고 히브리어 들을 때도 참을 게 많았으며 헬라어를 들을 때는 더 뒷목을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정말 학문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아, 참아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대한, 군대는 알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신대의 예배는 상당히 예배가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10개 교단에서 들어와 있어서 목사님들마다 예배가 달라지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2년 있다가 새로운 곳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1년마다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인사의 핵심은 목사님 1년 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예배 형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데 적응하는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그러한 적응하는데 어렵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알아가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또 군종 목사의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군종장교로서 입대를 한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을 피해서 군대로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복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를 밝힐 수는 없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짐을 싸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장로교는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군목후보생이 시험을 볼 때 교단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안수를 받겠다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감리교로 갈까?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장신대로 교단을 이렇게 나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라고 썼습니다. 썼던 이유는 뭐냐면 아 군대에는 장로가 별로 안 계시고 10개 교단이 하고 있고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에는 장로가 안 계신 대신에 장로 있긴 하지만 아 장로님 계시긴 하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지휘관이 있는 겁니다. 이 지휘관은 그냥 장로님이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지휘관이 그러하시지 않는데 제가 한 5년차, 6년차가 됐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초면에 야! 이러시기도 하고요. 저 친구가 상담을 잘하니까 상담을 잘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 시간에도. 그래서 이분은 군의관, 군종장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저를 이제 하급자로만 대하시는 자칭 교회 집사님 지휘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면 그럼 저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날 때 저도 그분 손을 악수를 딱 잡으면서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실 때까지 그분이 다른 부대로 가실 때까지 저의 복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딱 한 번 저에게 존댓말을 하셨는데 가족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멀리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추석 때 한 번 교회를 들리셨는데 저도 추석에 집에 안 내려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병사들을 돌봅니다. 근데 교회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어이신 일이시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이 교회 왜 어이신 일이냐고 깜짝 놀랐는데 가족 때문에 온 것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 못하고 예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우리는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조금 우리와 의견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또 요한도 또 무엇인가를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싫다,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결코 우호적이구만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있던 저는 여러분들을 민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낯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군인과 민간인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내가 좋아, 내가 싫어 라고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군종 목사의 또 신앙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님들 위해서 여기 중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사고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무사히 임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잘 말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다른 종교지만 정말 예수만 믿으면 완벽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좋아서 군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장기를 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였습니다. 2003년에 두 번째 해가 되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 이름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한 달 정도를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방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로 한 달 뒤에 턱에 대다고 점사를 했습니다. 점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총알이 세 방을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턱에 대다고 점사를 했습니다. 그럼 총알이 두두둑 세 방이 턱에서 나간 겁니다. 한 발은 입으로 나가고 한 발은 코로 나가고 한 발은 눈 밑으로 나갔습니다. 대장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도병원으로 해교로 이송합니다. 막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갑니다. 그날은 날씨가 소설에 나올 만큼 아주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 기도했습니다. 헬기를 뜬 게 기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이 아이가 정말 초신자였고 그 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도 없는 그 아이, 또 집안도 그 부대 근처였던 그 아이가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랬던 그 상황들 속에서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군목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차까지 제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장례식 안 치러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군목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사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 군대에 진짜 많이 죽어나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세상보다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을 맞대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었고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들으면서 생명 살리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서 군안에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멀쩡한 장례식인지 남편이 돌아가신 건지 자식이 돌아가신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장례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는 군안에서 잘못했던 일들 또 후회되는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그 부인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일들까지 끝까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성되었던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있었던 한 서너 가지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요 사진은요 제 졸업사진입니다. 박사과정 졸업사진인데요. 뭐 잘못했다는 거 하면서 뭐지 박사한 걸 이렇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뒤에 보면은 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를 여기서 못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변방으로 가다 보니까 두세 시간 안에 장신대가 있는 곳에 있을 근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박사과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박사과정을 딴 데서 한 게 너 후회냐? 그건 아니고요. 실은 제가 이제 연신에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바로 신대원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도 가고 나중에 박사과정가도 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교만한 마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그냥 친구랑 졸업사진 찍고 말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에 와서 보니까 아,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다시 박사과정까지 모실 때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셔서 그 일들을 했지만 저의 교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의 순간도 내일도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했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저 목사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세탁기입니다. 얘는 1년 된 세탁기고 올해 바꿨습니다. 이제 세탁기를 하다못해 자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는 2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탁기, 하나는 냉장고, 하나는 전자레인지가 저희 군생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걔들이. 그런데 이 세탁기가 얼마 전에 이제 수명이 다해가지고 연기가 폴폴 나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저는 이 세탁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관을 했을 때 날씨가 전방이 추워가지고 세탁기의 위치가 베란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화장실로 가야 하는데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세탁기가 욕조 위에 판을 넣고 거기 위에 올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한 첫째를 임신한 아내가 그 세탁기 안에서 빨래를 걸고 빨래를 넣고 했었던 그 일들이 있었고 저는 새벽 1시, 2시까지 위문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말을 제외하고는 자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세탁기를 그 욕조 위에 있는 세탁기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 여하구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또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군목이 와가지고 이상한 거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정말 미련했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지만 그것이 지나보니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 때는 정장복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쓰시면 우리 신학생들이 복수의 눈빛 속에 눈이 초롱초롱초롱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눈을 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들이 참 무지했구나, 연약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 잠깐만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좋구나 라고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지나간, 진짜 빨리 지나갔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교회 마당에 트리를 놨는데 트리가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 뭐 별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 정도 불이면 교회 다 타고요. 교회 다 타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작년, 재작년 크리스마스의 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불을 잘 끄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다음 사진.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아주 부대에 비상이 걸렸고 성도들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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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제가 성도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주일날 앉아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게 왜 탔는지 무엇이냐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성탄 추리는 우리 부사관 집사님이 이렇게 얻어온 겁니다. 장터에서 그 뭐 잔치 같은 거 할 때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하나하나 만들었고 조립한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 책임은 목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기도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또 힘들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인데요. 체력 검정할 때 조끼를 줍니다. 저 달리기 할 때마다 온 가족이 중보기도 해줍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달리기 못하고요. 군목이라서 진짜 튼튼할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번호를 받았는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18번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죽어라고 달리기를 했는데 등수 번호를 줬습니다. 등수가 18등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8번이 전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제 뒤로 무려 7명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 기적에 놀라웠었습니다. 와, 나보다 느린 사람이 있구나. 전 달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매일 뜁니다. 그리고 뛸 때마다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을 만큼 뛰십시오. 그럼 기록이 단축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일들을 킵고잉 하나하나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군 안에서 이렇게 훈련 가운데 할 때도 있고요. 훈련 가다가 갑자기 종교 행사를 할 때도 있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해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술하다가 과학하는 거 쉽지 아니하고 계속 전환하는 것이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가 원치 않은 일들을 너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학문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든 교회 음악이든 신학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생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해주셔서 고맙고 더 고마운 것은 후보생 과정을 하다가 시험이 되지 않은 이들 고맙습니다.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하고 재수까지 해서도 되지 않았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군을 사랑하고 또 나라의 통일 가운데 하나님 쓰실 줄로 믿고 수고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진급시켜주지 못하고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학문을 행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좋은 것과 싫은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원하신 곳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